감리교 군선교 교역자 협의회가 2021년 군선교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군선교 교역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 협의회 회장 배홍성, 1군단 군종 참모 손봉기, 감리교 선교국 국내 선교부장 김병현 목사 등이 발제를 맡아 군선교 사역자로서의 정체성과 각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군선교 교역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선교적 소명을 깨우치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에서 포럼이 끝난 뒤 다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군선교 정책 수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모든 순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